깊어가는 봄. 새롭게 펼쳐진 풍경 따라 길을 나선다. 그래서 더욱 설레고 행복한 여행길. 밝게 닿는 곳마다 아름다운 풍경 가득한 곳, 충북 영동으로 향한다. 충북의 최남단인 영동. 덕분에 따스한 봄을 더욱 일찍 그리고 오래 만끽할 수 있는 곳이다. 깊어가는 봄. 계절은 또 어떤 풍경을 빚어냈을까? 설레는 마음으로 길을 나선다. 여기는 참 조용히 혼자 걷기도 좋은 길인 것 같아요. 그렇죠. 양산 팔경 금강 둘레길은 저희 영동의 금강의 상류예요. 그리고 옛 선인들이 그 아름답다고, 아름다운 풍경이라고 이렇게 불려졌던 곳들을 다 접하면서 걸으실 수 있는 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아름답고 편안한 느낌이 드는 거군요. 네. 이름은 좀 낯설지만 자연 그대로의 모습 덕분에 편안함이 느껴지는 곳. 지난 5월 13일에 개장한 금강 둘레길이다. 영동군 양상면 봉곡. 수두리 일대에 걸쳐 이어진 아름다운 산책길. 금강의 드넓은 풍경을 두 눈 가득 담을 수 있는 건 물론 영동에서도 풍경이 뛰어나기로 손꼽히는 양산팔경을 함께 즐길 수 있다. 여행자의 감탄을 자아내기에 부족함이 없는 한 폭의 그림 같은 풍경들. 그 앞에 발길이 멈춰서는 건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와, 여기 올라서서 보니까요. 이 바위에 저희가 서 있잖아요. 네. 이 주변을 멋진 소나무가 쫙 둘러싸고 있으니까 와, 정말 멋스럽고 고개를 이렇게 딱 들어서 보잖아요. 눈앞이 뻥 뚫려 있는 게 가슴이 진짜 시원해져요. 아마 이렇게 아름다워서 그래서 아마 하늘의 선녀가 내려와서 목욕을 하고 가지 않았을까요? 양산팔경 금강둘레길은 양산팔경의 육경을 보실 수가 있어요. 이 새로이 열리는 이 둘레길 한번 거닐러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동 여행에서 지나칠 수 없는 새로운 명소다. 어느새 제법 따사로워진 5월의 햇살. 금강 물줄기와 더불어 싱그러움 가득한 숲길은 이곳을 찾은 이들에게 시원함을 안겨준다. 금강 둘레길만의 묘미다. 어때요? 걸어보니까? 아, 진짜 새로운 길이라 그런지 깨끗하기도 하고 또 고즈넉한 느낌도 들고. 그렇죠. 네, 거기에 편안한 느낌까지 드니까 왜 저만 알고 싶은 그런 길 있잖아요. 오, 욕심쟁이에요. 많은 분들 오셔야 하거든요. 아, 그렇겠죠? 네. 새로운 풍경 덕분에 더욱 설레고 특별했던 금강 둘레길. 고운 추억 하나가 마음에 물들었다. 영동의 새로운 명소, 앞으로 이곳 역시 빼놓을 수 없다. 영동의 다양한 과일을 더욱 가까이서 만나볼 수 있는 곳. 지난 4월 문을 연 과일나라 테마공원이다. 와, 진짜 영동은 과일 유명한 거는요 다들 아시는데 이렇게 영동 과일을 모두 모아서 홍보관을 만들어 놓은지는 처음 알았어요. 네, 이곳 과일나라 테마공원은 지난 4월 달에 개장을 했고요. 영동에 있는 과일을 이용해서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과일의 성지로도 이름난 충북 영동. 과일나라 테마공원은 전국 제1의 과일 주산지인 영동의 지역성 특성을 활용해 문을 연 곳이다. 이곳에선 사계절 내내 다양한 과수 농업 체험도 만나볼 수 있다. 봄인 요즘은 과수 농가가 열매 속기인 적과로 바쁜 시기다. 지금 저희가 이거 하고 있는 게 적과잖아요. 네. 이거 왜 하는 거예요? 아, 지금 보시면은
이 꽃 하나하나가 모두 다 과일이 되기 때문에 이 과일들을 모두 다 달아버리면은 과일 크기가 너무 작고 예, 저희가 먹기에 좀 힘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크기가 크고 예, 먹기 좋은 과일을, 예쁜 과일을 생산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 적당량만 두고 예, 꽃을 다 따주는 거예요. 아, 이렇게 솎아내는 작업을 하는 거군요. 그래서 네. 아, 그러면 이렇게 적과할 수 있는 체험 말고도 또 어떤 체험들을 할 수 있어요? 저희가 단순하게 이 적과만 하면은 아이들이 흥미가 없을 거예요. 근데 요 나무를 저희가 그 저렴한 가격에 좀 분양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한 그릇씩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가족이 1년 동안 농사져서 예, 수확까지 보고 맛도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더욱더 애정을 갖고 예, 농작업에 더 흥미를 갖고 작업을 할 수 있는 거죠. 와. 정성스러운 손길이 더해진 만큼 더욱 달콤한 열매를 맺게 될 포도나무. 기대된다. 과일나라 테마공원의 특별한 체험, 여기서 끝이 아니다. 배, 사과, 딸기, 그리고 곶감까지 영동서 나는 것들을 준비를 했는데요. 이거 그냥 먹어도 맛있는 과일들인데 이걸로 어떤 요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피자. 어때요? 피자요? 네. 과일로 피자를 만든다는 이야기는 제가 처음 들어봤거든요. 네. 가능한 거죠? 그럼요. 맛이 끝내줘요. 끝내줘요? 네. 봄에 더욱 귀한 곶감부터 사과, 배 등등 맛 좋은 영동 과일이 듬뿍. 재료가 아낌없이 더해져 꽤 푸짐해 보인다. 과일 특유의 새콤 달콤한 향이 입맛을 더욱 돋운다. 영동 과일로 만든 피자, 과연 어떤 맛을 자랑할까? 완성되길 기다리는 시간, 더없이 설레고 기대된다. 보기엔 왠지 보통 피자와는 다를 바 없는 모습. 하지만 그 속에 품고 있는 새로운 맛, 안 보고 넘어갈 수 없다. 과일이 올라가 과일 이 피자는 제가 처음 맛보거든요. 영동 과일 피자. 와, 진짜 그 안에 있는 그 영동 과일만의 그 당도와 바삭바삭함, 그 아삭아삭함은 그대로 유지가 되면서 피자의 맛까지 같이 느낄 수 있어서 그렇죠. 와, 아이들도 좋아할 것 같아요. 여기 영동에 오시면은 영동 과일을 이용해서 지금 경험하신 것처럼 다양한 체험이 가능해요. 지금 이 과일을 이용해서 가을철에 오시면은 그러니까 농가에서 재배한 신선한 과일을 여기서 예, 사서 가실 수 있게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와. 그럼 여기에 오면 영동 과일을 모두 만나볼 수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네요? 그렇죠. 우와. 아직은 수확철이 아닌 탓에 과일나라 테마공원에서 탐스러운 열매를 마주하지 못해서 아쉬웠다면 이곳은 어떨까? 와, 뭐가 이렇게 주렁주렁 달려있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 지금 뭐 이렇게 수확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 이게 몸에 좋은 블루베리라고 합니다. 이야, 블루베리구나. 아니, 몸에만 좋아요? 아니죠, 맛도 좋죠. 와, 맛도 좋구나. 이 농가에는 영동에서 올해 처음으로 블루베리를 수확한 곳이다. 영동 블루베리는 알이 단단하고 당도가 높아 전국에서도 그 명성이 자자하다. 지금 요즘 한창 수확철이에요? 예, 지금 한참 이제 하우스 건 수확철이고 노지 건 좀 있어야 되고 예, 한번 드셔보세요. 먹어도 돼요? 와, 몸에도 좋고 맛도 좋은 블루베리 제가 먹어보겠습니다. 와, 진짜 새콤달콤하고 맛있어요. 달고 와, 확실히 수확철이라 그런지 맛있어요. 네, 이게 또 하우스라서 비를 안 맞아가지고 또 당도도 더 있어요, 도지보다. 아, 그래서 당도가 이렇게 높은 거예요? 슈퍼푸드라고 불릴 만큼 맛은 물론 몸에는 더욱 좋은 블루베리. 안토시아닌, 비타민 등 영양소가 풍부하며 시력을 보호하고 노화를 예방하는 데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다. 영동이 이제 대한민국 과일의 성지 영동 아닙니까? 그래서 모든 과일이 잘 되고 특히 이제 블루베리는 일교차가 심하고 또 토양 성분이 일라이트 인맥이 되어 있다 보니까 영동 지역으로 일라이트 성분이 갔기 때문에
당도가 쫙 월등히 났습니다. 아, 그래서 심었다 하면 그렇게 맛있군요. 그렇죠. 안 되는 과일이 없죠. 이야, 역시 과일의 고장이라고 불리는 이유가 있네요. 예. 토양과 더불어 기후까지 맛 좋은 과일이 자라기에 최적의 환경인 충북 영동. 깊어가는 봄 속에서 농부의 정성까지 더해져 그 맛과 모양이 더욱 무르익었다. 덕분에 소비자들에겐 더욱 인기인 영동 블루베리. 그날 수확한 블루베리는 신선도를 위해 곧바로 소비자들과 만날 준비를 서두른다. 야, 아니 블루베리가 맛도 있는데 포장도 예쁘게 이렇게 하니까 많은 분들이 찾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많이 찾죠. 단골들이 이제 꾸준히 찾으시죠. 주 상품은 단골고에 거의 다 가죠. 주문이 없어서 못 줄 정도로 이제 단골들이 계속 꾸준하게 드시고 또 입소문 내가지고 또 옆에 사람도 드시게 해주고 또 제주도까지 나가고 있습니다. 제주도까지요? 네. 와, 영동 과일은요 제주도까지 쭉 소문이 날 정도로 그 정도로 맛있는. 그렇죠. 네, 과일의 고장이네요. 네. 확실히 과일의 성지죠. 이야. 대한민국의 과일의 성지 영동. 새로운 풍경 따라 나선 충북 영동으로의 설레고 행복한 여행. 오늘의 마지막 여정지는 새 단장 후 더욱 많은 사람들의 발길을 불러 모으고 있는 송호 관광지 캠핑장이다. 날이 포근해지는 이맘때 꼭 한번 와보고 싶었던 곳이다. 모두가 같은 마음이었을까? 찾은 사람들이 꽤 많다. 한결같이 이 여유를 만끽하기 위해서다. 아, 와보니까 강가 옆이라서 되게 좀 시원하고 또 한적한 것 같아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송호 관광지 캠핑장은 금강 물줄기를 따라 수령 100여 년이 넘은 소나무들로 숲이 울창해 사람들에게 인기다. 특히 시설 보수를 마친 새 단장 후 더욱 많은 사람들이 찾는 영동의 명소 중 하나다. 캠핑에서 빠질 수 없는 또 하나의 즐거움. 바로 맛있는 음식이다. 지글지글 소리마저 군침 도는 삼겹살 구이는 캠핑장을 찾은 사람들에게 단연 대표 메뉴로 통한다. 그냥 먹어도 맛있지만 이렇게 온 가족이 둘러앉아 함께하니 평범한 음식도 오늘만큼은 별미가 된다. 평소에도 이렇게 쌈을 좀 잘 싸주세요? 우리 신랑은 꼬는 편이고 네. 저는 이제 꼬니까 싸주는 편이에요. 아, 근데 오늘 바꿔서 싸주셨어요. 그쵸? 아, 그러게요. 어떠셨어요? 좋죠. 아. 오늘 가족들하고 이렇게 다 같이 나오셨는데 나와서 이렇게 맛있는 식사도 하시니까 기분이 좀 다르실 것 같아요. 그럼요. 행복하고 좋죠. 예. 애들도 다 컸고 이제 하니까 좋죠. 평상시에는 애들 많이 늦게 오고 가는데 이렇게 주말이나 공휴일이 끼지 않으면 같이 생활하기가 힘들잖아요. 막 나와서 대화도 많이 하게 되고 서로서 얘기들 많이 하니까 서로에서 많이 알게 되니까 그게 좋은 것 같아요. 캠핑장을 찾은 사람들에겐 매 순간순간이 잊을 수 없는 추억이자 행복이다. 찬란한 5월의 햇살과 동행한 새로운 풍경과의 만남. 아름다움 가득했던 충북 영동으로 이봄 설레는 발걸음을 내딛어보는 건 어떨까